70년 세월에도 변하지 않는 건 깊은 한과 서러움, 고향을 향한 절절한 그리움이었습니다. 살기 위해 떠나야 했던 고향, 평생 눈물 짓던 4.3의 기억. 4.3 70주년, 도쿄엔 희망의 노래가 울려 퍼집니다. 동경의 한 사찰, 특별한 분의 일주기 추모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제사상은 술과 고사리를 비롯해서 제주식으로 차려졌습니다. 영정엔 화사한 모습의 고운 할머니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김동일 할머니. 4.3 당시 조천 중학원에 다니던 김동일은 항일 투사의 딸답게 산으로 들어갔습니다. 해방운데 지만은 야단이 났네. 이 집 가도 저 집 가도 먹을 걱정. 감자는 비싸고 보리 사람 없고 이렇게 서는 안 되거든. 산에서 잡혀 모진 고초를 당하고 동료들이 죽어가는 걸 지켜봐야 했지만 나라를 위한 길이었다고 후회는 없노라고 늘 말하곤 했습니다. 고돈이 쓰는 데서 하면 하나사나이 아이테 하나지마센から 뭐또 도치대 혼난거 몰랐다리 마 신세기니 또가나 저로도 経緯なく少し聞いたことありますけど、まあそういうことよりもここの今の日本では生活の方いろいろ日々が大変でしたからね。 빨갱이 낙인을 피해 어쩔 수 없이 떠나온 일본. 하지만 제일 제주인에 대한 깊은 차별과 멸시로 일본 생활 또한 녹록지 않았습니다. 친척들에게 피해를 줄까 고향 생각은 엄두도 못 낸 채 도시락 가게를 하며 평생 치열하게 살았던 할머니. 한국 사회에서 잘 아시겠지만 이 방공 국가에서 두 번이나 한라산에서 지리산에서 게릴라 아닌 게릴라 생활을 한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뭐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할머님이 나이 많으신 한 20살 연상이 남편분하고 만나서 결혼하고 뭐 하여튼 뭐 자의라기보다는 어쩔 수 없이 또 밀항해서 일본에 와서 정착해서 살게 되고 그렇게 고생을 하게 된 거죠. 4.3공원에 묘비 하나 세울 수 없는 동료들의 희생이 처연해 한라산 기슭에 해바라기를 심고 싶다던 김동일 할머니. 해바라기 만발한 한라산 자락 어디에 바다를 건넌 할머니의 영혼이 편안히 잠들기를 기원합니다. 4.3은 어린이와 여성들에게 더욱 잔혹했습니다. 어린 시절의 공포로부터 결코 도망칠 수 없었던 70년 세월. 7살 어린 고정자는 어머니와 언니의 목숨을 무참하게 앗아간 그날의 기억으로 평생 고통스러웠습니다. 먹고 사느라 밤낮으로 재봉틀을 돌리던 날들에도 문득문득 몸서리치게 했습니다. 일본에 간 아버지를 대신해 집안을 이끌었던 어머니. 사람들을 모아 여맹활동을 한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어머님께서 동네 아주머님들 다 모아서 예. 여명 사업을 하시고 자고 있는데 뭐 구치고도 들어와서 뭐 어머니 잡아가고 뭐 묶어서 이렇게 하게 되면 뭐 나그릇이 약간 오이오 가게 돼 이런 해서 돌아옵니다네. 어머님이요? 예예. 몇 번이나 데려가서 데려 돌아왔습니다.
집안은 풍비박산이 나고 아버지가 있는 일본에 온 뒤 결혼을 해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엄두조차 낼 수 없었던 고향 방문은 여행 책자로 위안을 삼지만 가끔은 치미는 감정이 울컥해집니다. 사람석 아니면 나 일본에 안 옵니다. 이렇게 해서 고생하면서. 네. 그러면 어머니 제주도 고향에는 가보신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없어. 사상 사건 이후로. 예. 가족이 처참하게 죽고 공포의 기억만 남아 있는 고향. 누구에게 하소연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시대를 탓해야 할까요? 사진 속 어린 손녀만한 나이에 겪었던 4.3의 상처는 뼛속 깊이 아로새겨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듯합니다. 이젠 돌아가고 싶은 고향 제주. 환상의 섬으로 그려진 책자 속 풍경처럼 고향은 나를 따뜻하게 안아줄까요? 4.3을 겪고 밀항한 1세대는 그의 아픔을 자식들에게조차 말할 수 없었습니다. 혹여 자신의 상처로 인해 자식이 고통받을까 걱정됐기 때문이죠. 일본 한 조선 무용연구소, 무용 지도가 한창인 민족무용가 김영란 씨. 그의 어머니도 4.3의 피해자입니다. 저도 아직까지 지식이 없었고 잘 몰랐던 부분이 많은데 3세, 4세 이 젊은 애들이 어떻게 저의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이해를 해서 현상할 수 있는가 조금 그것이 걱정이었습니다. 4.3 70주년 위령제를 앞두고 제1제주인 3, 4세가 모였습니다. 저마다 다른 직업을 갖고 있는 아마추어 무용수인 이들은 이번 무대를 통해 4.3을 배우고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아픔에 공감하게 됐습니다. 인간으로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참혹한 슬픔. 그 시대를 온몸으로 겪어낸 작고 연약한 사람들. 까마득한 70년 전의 일이지만 살을 에이듯 아픕니다. 빨갱이라 해서 정말 그때는 아무 죄도 없는 사람들이 자기 인권을 찾겠다고 삐라 뿌리면 그것으로 잡히고 제 할아버지가 잡혀서 고문을 당했습니다. 일본 말로 뭐 이쑤시개 아니라 타케쿠시 그런 것을 손톱에 꽂아서 꽂을 때보다 뺄 때가 더 아팠다는 이야기든가 그런 예 고문 당했습니다. 상상을 하고 무용을 하니까 그때는 참 자기로 무서운 경험을 하고 있는 듯한 느낌으로 됩니다. 4.3의 아픔을 춤으로 형상화한 작품 4.3의 바람. 혹여 4.3의 누가 될까? 참가자들은 4.3을 공부하고 함께 공감하며 조금이나마 그날에 더 가깝게 다가가려 애썼습니다. 어떤 춤을 추어도 그 작품에 자기가 현상을 하려면 그 작품을 이해를 하고 깊어야 현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용가로서의 프라이드, 프라이드 자존심을 가지고 자기는 뭘 모른다가 아니라 알 수 있도록 자기가 연구도 해야 하고 공부도 해야 하고 그렇게 나는 늘 이야기를 합니다. 제주도. 제주도. 제주도 어디세요? 월정. 월정. 그냥 화보. 화보. 사도 괜단. 제 이사촌으로 괜단. 괜단. 이북 청년이라고 뭐 저기서 다 내려온 사람이죠. 저기서 집안에 들어가면 우리 아버지 보고 아들 어디 갔냐 하고 일본 갔다 하니까 이 영감 거짓말 했다고 해서 막 쳐 두드리고네. 다 농사지면서 어떻게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사정이 뭐인지 빨갱이 힘든지 이렇게 한다는 거죠. 처음 사람들 받고 살다가 멀쩍 죽여버려요. 일본으로 건너와서도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기막힌 삶을 살아야 했던 부모님. 그 고통을 어찌 가늠할 수 있을까요? 항상
떨면서 살아야 했고 아마 길을 걸어도 누가 자기를 네, 감시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러한 항상 그러한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정말 저저히 자기로서는 못 견디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에서 고생하면서 우리 가족을 다 고생하면서 짜증나면 정말 이런 하늘 가진 하늘 흙으로 바꿔서 우리를 키워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정말 이런 고생한 어머님 이야기를 또 자기 자식들에게도 우리를 어떻게 키워주었는가 하는 것을 전하고 싶습니다. 4.3의 시대를 강인하게 살아낸 모든 어머니와 아버지들 그분들을 껴안아 위로해드리고 싶습니다. 70년 전 4월 그날의 고향 하늘도 이리 고왔을까요? 그 따뜻한 봄날의 풍경 속에 어찌 그리 끔찍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고통이었던 4.3의 기억을 죽어서야 잊을 수 있었던 사람 백광자 씨는 기일에 맞춰 남편을 만나러 갑니다. 둘 다 4.3을 피해 탈출하듯 일본으로 건너와 만났습니다. 같은 아픔을 지녔기에 고된 타국 생활에서도 서로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가방 공장부터 닥치는 대로 일하며 살면서도 4.3을 입에 올리는 건 조심스러웠던 두 사람. 남편은 오랫동안 앓다 11년 전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 집에는 4월 달에 돌아가 보신 분이 많이 있어요. 우리 친정어머니도 4월 21일 날 돌아갔고 시어머니는 4월 25일 날 돌아갔고 또 주인은 20날 돌아갔고 4월 달에가 많아요. 해방이 된 조국에 살길 바라셨던 걸까요? 부모님은 백광자 씨가 5살 무렵 조부모님이 계신 제주로 어린 딸을 보냅니다. 그러나 그런 바람은 4.3 사건으로 물거품이 됩니다. 가족을 잃고 겁에 질린 8살 어린 백광자는 다시 목숨을 건 밀항을 해야 했습니다. 남편 역시 가혹한 4.3 사건의 피해자였습니다. 17살에 저기 4.3 사건이 와서 그 무슨 저기 뭐냐 그 마을에 성을 싸고 계셨대요. 성을 싸고 그래서 저기 할아버지 돌아간 때도 그 무덤을 못했다고 그냥 집에다 가만히 놔뒀다가 혼자 가서 그 근처에 자기 땅에 혼자 가서 저기 묻었다고 그래요. 스스로 잊어버리지 않고는 세상을 살아갈 수 없었습니다. 자신에게 끔찍한 고통만 남겨준 고향. 하지만 세월이 갈수록 그리운 마음이 차올랐습니다. 네, 고향이니까 난 제주도가 제일 좋아요. 제주도가 제일 좋아. 가도 내 비행기 타서 내리면은 그 안심감이라는 거 하는가 난가 내고 호토스르 난가 안심 네네네 비행기 내리면 아 공기도 좋다. 바다도 길에다 그렇게 하면서 도쿄에 있는 호쿠토피아 사쿠라홀 4.3 70주년을 맞아 큰 행사가 열렸습니다. 제주를 비롯해 도쿄 전역에서 온 제1동포와 4.3에 관심 많은 일본인들까지 가득 메웠습니다. 고향 노래만 흘러나와도 분위기는 금세 흐뭇해집니다. 일본에서도 오랜 세월 금기시 됐던 4.3. 몇몇 뜻 있는 이들에 의해 4.3 추모 행사가 이어져 왔는데요. 올해 4.3 70주년은 모두에게 특별한 날입니다. 우리 제주 4.3이 이제는 제주 섬에 갇힌 것이 아니고 전국으로 이제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다 하는 느낌을 받고 이제 앞으로 더 세계화하는 데 노력해야겠다는
각오를 합니다. 무대 뒤에는 김영란 선생이 이끄는 무용단의 최종 리허설이 한창입니다. 제1제주인 3사세를 이끌고 춤을 무대에 올린다는 것 자체가 의미 있지만 4.3 70주년을 기념하는 무대. 어느 몸짓 하나 허투루 할 수 없습니다. 희생된 모든 분들의 영혼이 편히 잠들 수 있도록 우리들은 정말 마음속으로 빌면서 아마 무용을 춤추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춤추자고 모두가 지금 마음 다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대감을 보여주듯 1,500개의 객석은 빈자리가 없을 정도로 가득 찼습니다. 처연하면서도 강렬한 군무가 인상적인 이 작품은 4.3의 광풍에 죄 없이 쓰러져간 넋들을 위한 진혼무입니다. 어머니와 같은 죄 없는 이들이 겪었던 순환의 역사 4.3. 춤을 무대에 올릴 때마다 영란 씨는 처절한 슬픔에 눈물 짓습니다. 때로 몸은 말보다 더 진심 어린 언어가 됩니다. 몸짓으로 전하는 4.3의 상처. 그 큰 울림은 4.3 영령들을 달래며 살아남은 자들을 깊이 위로합니다. 공연을 무사히 끝내고 들어온 제1제주인 3사세. 아직 무대의 감정이 살아있어 좀 제 마음이 가라앉질 않습니다. 아주 좋았어. 마지막에 여기 줄 때 정말 제 아들하고 딸이 있는데 애들만 생각하면서 드니까 정말 지금 너무 결코 잊을 수 없는 무대가 완성됐습니다. 저마다 4.3을 표현하고 알려왔지만 아직 4.3은 제 이름을 갖지 못했습니다. 평생 4.3을 붙잡고 처절한 글쓰기를 해온 김석범 선생은 70주년에 4.3의 명확한 정의 찾기를 주문합니다. 뭐 세신적이니 뭐 고로시대 인간된 나이모는 지구리하네로. 근데 이마 70년도 나토리마스께도 뭐 돌아오마 그래 연산병 연산병도 이거는 4.3병 용산 세신교는 고도되시되 일본의 용산의 문제를 考える 場合は どうしても 남북和解 ということを 抜きにして 考える ことが できません. これは韓国以上に 切実に 용산의 문제 해결을 통해 남북和解가 중요하다 というふうに 이해를 と思います. そのことを 踏まえると 今後の 일본의 용산 운동 っていうのは 新しい 문제 해결의 次元を 切り開くための パイオニアとして 戦闘機って 進んでいかなければいけないんじゃないかっていうふうに 考えます. 以上です. 자기도 제주라도 제주에서 난 거 아니고 부모들이 제주에서 나가지고 일본에 왔죠. 그 때문에 아마 지금은 제주 가고 싶다는 그 좀 자기 고향을 보고 싶어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인다는 것은 아마 상상도 못했는데 역시 그 역사를 똑바로 남겨야 한다는 우리 1세분들이 그 강한 마음이 이렇게 표현되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예. 4.3 공연에서 빼놓을 수 없는 가수 안치환 씨도 이날 무대에 함께했습니다. 내가 하늘이라면
서정적인 노래도 잘 부르는 가수지만 그는 알다시피 4.3의 상징인 잠들지 않는 남도의 작곡가입니다. 세상이 4.3을 알지 못하고 금기시했던 시대, 젊은 대학생이었던 안치환은 노래로서 4.3을 세상에 알렸습니다. 중국, 러시아를 거쳐 유럽까지 제 차로 제가 운전해서 여행을 하는 것이 죽기 전에 한번 또 여행하는 것이 제 꿈입니다. 오래도록 불리워지지 못했던 노래, 4.3 70주년에야 비로소 제주섬을 넘어 도쿄에 울려 퍼집니다. 70년 전 형벌과도 같은 천영의 땅을 떠나 살기 위해 바다를 건넌 사람들. 그러나 평생 고통스런 기억의 감옥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한테서 많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비참하고 그런 역사를 하나도 안 가르쳤죠. 우리는 부모를 통해서 알았죠. 그래서 이곳을 역시 그냥 새기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알고 아까 김석봉 선생님 말씀하신 바 같은 역사에 새겼다는 게 참 크지요. 그러니까 진상규명하는 것만이 아니라 다 알아서 진짜 아직도 사삼에 대해서 말 못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한테도 그러지 말고 역사의 증인이라고 떳떳이 나설 수 있도록 그런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4.3의 진상 규명과 정령이 이루어지고 모두의 상처를 어루만질 때 그때 우리는 새로운 시대로 나아갈 수 있을 겁니다. 제주섬을 넘어 일본까지 4.3의 아픔을 넘어 평화의 시대로 4.3 70주년에 거는 우리 모두의 바람입니다.